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2월 1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부산 경마장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오늘 배당도 좀 많이 터졌는데요. 자, 오늘, 총 적중이 4개 경주가 나왔습니다. 4개 경주가 나왔는데, 뭐, 3개 경주는 덜덜한 그냥 잡배당이었고요. 뭐, 6배, 6.4배, 4.3배, 뭐, 내세울 만한 배당도 아니었고요. 부산 7경주에서 한 방 나왔죠. 상한가 때려먹은 배당이 한 방 나왔습니다. 인기 1위가 하무선 마방의 1번마 컬러풀 윈드가 팔렸는데, 놓고 때리는 대가리 달러박스를 6번마 상임여왕,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와서 외곽 돌다 퍼졌다, 서승훈으로 바뀌었다. 6번마 상임여왕을 놓고 아나짜리 8번마 골든이었죠. 골든 최은경 기수. 직전 경주에 출발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은경 특유의 잡고 가는 경주 전개로 망쳤던, 자, 이번 경주는 아예 그냥 선행받고 돌아버렸습니다. 자, 쌍승식은 뒤집혔는데 64.2배, 복승식이 17.9배였어요. 18배짜리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넣었습니다. 거기에 1번 컬러풀 윈드의 3복승까지 31.5배,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하루에 요런 거 한 두 개 정도만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하루죠. 근데 오늘 한 개밖에 요런 상한가가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내일 토요일 경마에서는 요런 거 한 방짜리들 두세 개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께 추천할 추천 경주, 진검다리 추천 경주. 자, 357911, 과천 357911, 제주는 2경주와 5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7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기존 회원님들도 꼭 성함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일 처리하기가 빠르고요. 당일날은, 경마 당일날은 좀 바쁘니까 오전에,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저녁 때 입금하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뭐 밤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 일단 입금해 놓으시면 아침 오전 10시 이전에 무조건 확인 문자가 가니까요. 왜 문자가 안 오나, 뭐 접수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만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3세 오픈입니다. 대가리 상금 2200만원짜리고요. 자, 이번 경주 두 마리를 좀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3번마 최강연마입니다. 3번마 최강연마, 이게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고는 경마팬들 돈을 패죽였던 이 3번마 최강연마죠. 최강연마, 올드패션드 자마. 이게 벌써 두 번 모두 인기 대가리를 팔리고 두 번 모두 부러졌습니다.
고가의 마필로 1억대가 넘는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뭐 못한 게 없습니다, 문세영이가. 최선을 다하고 두번 모두 줬어요. 조금 늦대는 그런 혈통이 아닌가, 좀 늦게 되는, 분명히 기본 잠재력 있고 체격 조건도 좋고 그런데 아직까지 뛰질 못하고 있는데, 요번 경주 또다시 객길이 아니면 인기 1위, 뭐 이렇게 바람이 불것 같습니다. 최강연마. 자, 그 다음에 8번마 대왕삭스죠, 대왕삭스. 자, 문세영의 선택입니다. 문세영의 선택, 대왕삭스. 요번 경주는 3번마 최강연마를 버리고 문세영이가 대왕삭스를 올라탔어요. 대왕삭스를 올라탔는데, 점순이고라는 마필이 상당히 잘 뛰었죠, 직전 경주에. 자, 요번에 안토니오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바뀌었는데, 뭐, 골마겸도 상당히 이제 완치가 되었고, 골마겸도 완치가 되었고, 문세영이가 다시 한번 칼 갈아놨는데요. 자, 8번마 대왕삭스. 둘 중에 어떤 놈이 낫겠느냐? 당연히 문세영이가 기승을 한 8번마 대왕삭스가 대가리죠. 자, 대왕삭스를 대가리로 놓고요. 역시나 또한번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3번마 최강연마가 있고, 장추열이가 기승을 한 드림플레이도 이번 경기에는 한번 해보자. 1분 22초 3. 1분 22초 3. 뭐 1300m 경주거리 기록으로는 괜찮죠. 거기에 7번마 시크릿 왕자. 외곽에 9번마 금빛천하. 자, 이렇게 네 마리의 접전 후착 구도로 팔리겠습니다. 자, 요 중에는, 자, 일단 두 마리는 아웃이다. 두 마리는 아웃이다. 자, 그래서, 자, 요번, 첫 번째 승부처는요, 깔끔하게, 8번마 대왕삭스를 놓고 팔리는 인기마, 네 마리가 분명히 비슷하게 팔려 나갈 건데, 자, 두 마리를 꺾고 간다면 충분히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할 만하지 않겠느냐 해서 3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먹고 가야죠. 배당이 크거니 작거니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 될것 같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만 꺾고, 자, 문세영이가 선택한 8번마 대왕 삭스, 대왕 삭스. 자, 삭스 시리즈죠. 싹스 시리즈.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오늘 5경주인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두 마리 정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1번마 스트렝스죠. 1번마 스트렝스. 직전 경주 뭐 우리도 쌍복 대가리 놓고 때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이 루비어 게인이 배당이 8.7배까지 떨어졌어요. 야, 김옥성이 바람이 대단했죠.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1번 게이트. 조건이 아주 좋죠. 선행 가는 마필한테 1번 게이트는 더없이 좋은데, 몇 가지 문제점이 좀 걸립니다. 일단 1200에서 1300으로 경주거리가 좀 늘었죠. 거기에 여기 출전한 대부분의 마필들이 다 선행형 마필들입니다. 뭐 4번마 라온 아메리칸도 직전 경주 좀 탐색한 마필이고요. 5번 두손 드라이브가 상당히 발 빠른 마필이죠, 초반이. 거기에 7번마 원평타운도 빠르고, 8번마 행복한 문막도 빠르고, 9번마 순간터치도 직전 경주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10번마 디자이어 투윈이라는 마필도 빠르고. 이게 이제 과연 1번마 스트렝스가 선행 경합을 이겨내고 1번 게이트 2점으로 1300까지 그냥 갖다 꽂을 것이냐. 이 한이바람 마주님도 제주도에 계신 분이라 그랬죠. 자, 조재호 기수가 계속 기승하고 있는데 스트렝스. 직전 경주에는 우리가 대가리를 놓고 요놈을 공략을 했지만, 자, 이번 경주는 선행 경합을 하면 자빠질 수도 있겠다. 퀘스천 마크가 붙는, 자, 그런 경주입니다. 자, 과천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1번마 스트렝스도 안고 가지만 직전 경주에 아쉬움이 좀 남았다. 직전 경주에 아쉬움이 좀 남았고. 자, 그래서 기승기수도 딱 칼을 갈고, 요번 경주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자, 요놈이 저는 무조건 쌍복식 대가리라고 봅니다. 예,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특히나 요놈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 따라가도 되는 마필, 차분하게 선입전개, 추입전개가 되는 요런 놈을 놓고 때려야 이런 경주는 대가리가 오는 겁니다. 자, 선행경합, 뭐, 니네들끼리 선행경합하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나는 내갈 길을 간다.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달랍박스 승부처, 요거 무조건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구라 때릴 수 있는, 상한가 때릴 수 있는. 자, 이번에는 실수 없다. 직전에는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 자, 오경주에 오늘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응원들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7경주. 네, 국산 4군 1200 단거리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이번 경주도 노려볼 만한 달러박스가 있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역시나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승부처인데, 한 마리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합니다. 자, 인기 1위로 팔리는 놈은 바로 10번마 그레이 토르라는 마필이죠. 그레이 토르. 직전 경주에 우리가 뭐, 우리도 놓고 때리면서 그레이 토르가 요번에 되는 거다. 놓고 때리면서 자이언트 킬링이었나요? 뭐, 아무튼 뭐한 20, 30배짜리 우리가 한방 먹었는데요. 그레이 토르. 자, 이번 경주 좀더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이 마필도 아무래도 선행을 좀 가야 그래도 전개가 풀어가기가 용이한데, 외곽으로 좀 밀린 게좀 찝찝합니다. 물론 하만식 기수, 그 다음에 요새 26조 아내양 마방, 뭐 성적이 괜찮죠. 부담 중량이 2kg 2개 늘었고, 게이트도 10번으로 좀 밀렸고, 자, 이런 놈 대가리로 놓고 공략하기가 좀 깝깝하다. 자, 와봐야 후착이고, 와봐야 방어권 막걸음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마리, 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달러박스 한 놈. 자, 바로 7번마 한강 챔프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놈은 기승기수가 유승환이하고는 안 맞아요. 유승환이하고는 안 맞아요. 이여기가 타면 저는 제 능력을 다 뽑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발주가 좀 기복이 좀 있기 때문에 발주를 좀 매끄럽게 나와야 된다. 발주만 좀 매끄럽게 나오면 7번마 한강 챔프, 아예 현장에서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도 있고요.
또한 마리 노리는 딸라박스감. 제가 두 마리 있다 그랬죠? 자, 요놈에 붙여서 10번마 그레이토르가 아니고 7번마 한강챔프가 한 방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7경주인데요. 자, 우리 행운의 럭키 세븐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대가리. 달러박스 대가리. 자, 일단 7번마 한강 챔프 배당 짭짤하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 마리 드리고 또한 마리 노리는 아나짜리에다가 완짱으로 갖다 주력으로 지집니다. 거기에 10번마 그레이토르 같은 거는 받쳐만 가는 전략으로 가도 자, 충분히 우리는 한구라를 때려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리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두 놈을 엮어서 달러박스 승부로 완짱으로 갖다 조지면 걸림은 바로 상한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 있게 한 방, 7경주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들 하셔도 좋겠고, 조철도 다시 한번 예리하게 째려가지고 현장에서 실수 없이 한방 날리겠습니다. 자, 7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후반부 승부처 9경주와 11경주가 남았는데요. 먼저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오늘 네 번째 승부처 9경주입니다. 3번마 바이킹하트죠, 바이킹하트. 직전 경주는 뭐 경주 불성립인가 그거 경주였죠. 전전 경주에 지금 이 순간 기념 특별 경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12월 18일 경주였죠. 티즈바로즈하고 남산오랑이하고 야 우리가 바이킹하트에 남산오랑이를 인기 8위짜리 노리고 때렸는데 바이킹하트가 부러졌어요. 박으롱 기수가 앞에 나갔다가 좀 한타 부족한 모습 보였는데 상대 마필들이 상당히 쎘고 자 3번마 바이킹하트 이 정도 편성이면 얘는 대가리 왔다. 앞에도 나갈 수 있고요. 약한 상대 만난 3번마 바이킹하트를 놓고 불안한 인기마를 꺾고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처 후반부. 뭐 그다지 어려운 경주는 아닙니다. 3번마 바이킹하트를 놓고 팔리는 마필들, 뭐 인기마들 중에는 꺾고 갈 수도 있는 인기마필들이 또몇대 보이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3번마 바이킹하트를 놓고 때리고 바치기.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를 하는 자 찍어먹기 이런 거 조철의 주특기죠. 필요 없는 놈들 싹 잡아 꺾고 깔끔하게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겠습니다. 뭐 삼복, 삼쌍 이런 것까지 다 엮어서 드실 수 있는 구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가 짝대기 두 개, 11,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200 핸디캡. 자, 요번 경주가 재밌습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려도 이상하지 않고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주입니다. 대끼리 배당도 10배가 좀 훌쩍 넘을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요. 자, 먼저 한 마리씩 좀 살펴보면 일단 2번마 디스챌린지가 보이죠? 김태희 감량 기수를 태웠는데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대가리 팔리고 앞에 갔다가 좀 무리하고 부러졌죠. 발주가 좋아지니까 막상 앞에 가니까 또 한타가 부족했던 디스텔린지. 자, 3번마 파이팅 데디도 압박 능력이 있는 놈이죠. 2번, 3번 선행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특히나 선행에 또한방 있는 2역 기수가 타고 있는 3번마 파이팅 데디는 배당으로 좀 팔리겠죠. 그래서 안쪽 게이트에서는 2번, 3번 보이고, 말 이름 발음을 잘해야죠. 문학 씨바. 이거 발음 잘못하면 또 욕먹습니다. 발음 똑바로 해야죠. 문학 씨바. 박태종 기수. 직전 경주는 김태희 기수하고 아예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편성에 한번 해볼 만하다. 권경자 마주의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 뭐 좋은 말로 탐색이지, 우리끼리 얘기하면 승부가 없었다는 얘기죠.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7번마 문학 시바가 있고요. 8번마 베스트 천상 역시도 용근이가 직전 경주 기가 막히게 타고, 자, 이제 승군했습니다. 자, 승군전 2.5km 감량에 베스트 차인 조합 마필, 베스트 천상, 베스트 시리즈, 뭐,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데, 요즘에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자, 8번마, 베스트 천상, 역시나 노릴만 하고, 9번마, 레이스 위너죠. 자, 그 중에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2연승을 때리고, 승군을 한, 9번마, 레이스 위너 역시도, 요번 경주, 장초열 기수, 뭐, 아낄 이유가 없죠. 승분전임에도 불구하고 갖다 바로 때릴 수 있는 54kg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 자, 9번마 레이스 위너. 자, 마지막으로 이 10번마 화이트 퀸인데요. 코스가 좀 외곽으로 밀린 게좀 아쉽지. 직전 경주에 베스트 럭키, 별나라 질주, 화이트 퀸. 상당히 착차 없는 모습으로 그때 당시 인기 3위였죠. 화이트퀸이. 자, 이번 경주 외곽에서 가마치기로 올라올 수 있는, 자, 10번마 화이트퀸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중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 놈이 또 야몽야몽하게 숨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공개하기가 좀 뭐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유료로 들어오시는 팬 여러분들께, 자, 요거는 조용히 우리끼리 좀 한방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드리고, 자, 11경주 궁금하신 분들, 조철과 함께 하이파이브 빅토리 한번 하실 분들,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11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과천 경마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는 2경주와 5경주, 2경주, 5경주 오늘 딱두개 골랐는데요. 요거 두개다 무조건 뭐 먹는 경주로, 자신 있는 경주로 골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첫 번째 승부,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예요. 자, 이 4등급 경주에 제가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적중 내역 이렇게 쭉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4등급에서 제가 한구라 했을 때가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4등급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마필의 능력이 좀 기본이 나와 있고, 기수들도 등짝이 맞는 등짝들이 다 나와 있고, 그렇죠.
대법원 경제자 요 위에다가 전현준이, 박성광이, 강수환이. 자, 세 놈입니다. 세놈 중에 한 놈은 아웃이다. 놈이라 그래서 좀 미안한데. 자, 일단 전현준이 기승은 3번만 명의나무죠. 직전경주의 인기 대가리, 그 전경주에도 인기 대가리, 계속 인기 대가리, 그 전에도 인기 2위. 경마 팬들도 엄청 패죽였던 마필이 3번만 명의나무입니다. 전현준 기수가 다시 한번 타고요. 자, 6번마 명가 으뜸이죠. 6번마 명가 으뜸.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승분전이죠. 승분전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5.5kg 감량에 무조건 들이대는 박성광이면 함부로 할수 없죠. 그죠? 뭐 우전 파행도 있었고, 작년에 산통도 있었고, 좌전 파행도 있었고, 몸이 여기저기 아픔에도 불구하고, 뭐 7번 뛰는 동안 성적이 꾸준하죠. 자, 이런 마필들이 마주한테 효자 마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6번마 명가 으뜸도 승분전이지만 곧바로 들이댈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강수환 기수의 햇살이죠. 강수환 기수 햇살이. 부담 중량이 좀 높습니다. 57.5. 벌써 4군 올라온 지가 꽤 됐죠. 4군 올라온 지가 꽤 됐고, 제주 마주협회 장배까지 나갔어요. 6착을 했는데 상대가 좀 셌고, 그 다음에 일반 경주에 오니까 바로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다. 뭐 9번마 달의전사 같은 놈한테 잡혔는데요. 자, 이번 경주 강수환이가 명예회복을 만회할 찬스가 왔다. 7번마 햇살이. 자, 그래서, 자, 요세 놈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세놈 중에 한 놈을 꺾는다면, 세놈 중에 한 놈을 꺾는다면, 짭짤한 승부가 되겠죠. 그죠? 세놈 중에 한 놈을 꺾는다면, 자, 스탠바이. 준비됐다 이거죠. 조촌에 레이더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스탠바이. 자, 이제 현장에서 큐사인만 떨어지면 우리는 항구라 돈을 챙겨오는 그런 달러박스 승부. 아마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제주 이경주. 하지만 인기 1, 2, 3이 엎치락 뒤치락 팔리는 요놈들 중에 한 놈을 갖다 자신 있게 꺾는다면 이거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찍어먹기 한 방,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경주,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주 메인 승부, 제주 5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갖다 패는 그런 경주인데요.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20점까지입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아, 요번 5경주는요, 직전 경주에 조철한테 아쉬움을 남겼던 한 놈, 그놈이 출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위에 직전 경주 탐색했다. 달러박스 칼 갈고 출전했다 그랬는데, 제가 제주 재란 후배들하고 다 통화를 좀 해서, 제가 요거 메인 승부 들어가려고, 상태까지 다 확인을 했고, 이 지방이다. 형님 그 상태 짱입니다. 답변을 다 들어놓고 5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이제 별 다른 하자만 안 잡히면 요거 오경주는 저한테 무조건 한방딱 걸린 그런 경주기 때문에 조용히 천기누설하지 않고 자 요거 오경주 오늘 제주경마는 올리 오경주 메인 승부 하나입니다. 다섯 개 경주 중에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요거는 무조건 20장 제가 어제 예측권 20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의미의 20장인가? 오늘 제주 오경주 메인. 직전 경주 아쉬웠고, 말 돌리려니까 이게 말문이 자꾸 막히는데, 직전에 탐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직전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아나짜리 한 놈. 오늘도 안득수 기수고 몇 경주인가요? 뭐 하나 있었죠? 예, 세배결차 4경주에. 직전 경주에 그냥 자빠이 때려놨던 놈 아닙니까? 오늘 널널하게 대가리 치잖아요. 요런 거좀잘 잡아가지고 제재를 줘야 아이들이 장난을 못 치는데, 제주 오경주. 제주 경마도 야리쪼 장난치는 새끼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옷 벗겨야죠. 고객들 돈 알기를 조주를 아는 놈들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기수건, 조교사건, 관리원이건 무조건. 자, 아무튼, 제주 오경주. 오늘 상한가 때릴 메인 승부인데요.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 61번째 경주라고 돼 있네요. 자, 오늘 메인 승부 제주 오경주에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큰 배당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쇠를 가리길 테니까.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10 1일이죠. 2월 11일, 과천, 제주,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해주시고, 하루 전에 해주시고, 밤에 해도 괜찮고요. 입금 후에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승부처, 과천 3호 7, 9, 11, 제주 2경주, 5경주,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 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